요리로 맛은 물론 재미와 즐거움까지 선사한다. 재치있는 말솜씨로 요리 실력을 쑥쑥 올려주는 푸드 스타일리스트 정신우. 여름에는 좋은 에너지원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검은콩입니다. 검은콩은 대두 속에 들어있는 갖가지 영양소가 우리의 몸을 좀 더 유연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콩을 많이 섭취하시면 한결 라이트하고 가벼우면서도 기분 좋아지는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맛을 디자인하는 남자 정신우가 공개하는 여름철 별미 요리로 푹푹 찌는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드립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교의 박성입니다. 입맛 떨어진 이 여름에 아주 몸도 마음도 활력을 줄 수 있는 별미 요리 만들어 보고 있죠. 오늘도 정신우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돼지찌개 정말 얼큰하고 맛있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요리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또 여름에 건강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검은콩을 이용한 검은콩 쌀국수와 아삭한 오이지 무침 준비했습니다. 아, 쌀국수, 오이지 무침 다 네. 좋죠. 여름 음식이죠. 자, 두 가지 요리 재료부터 알아보죠. 몸에 좋은 검은콩을 두부와 함께 갈았다. 맛도 영양도 일품인 고소한 검은콩 쌀국수와 아삭하게 절인 오이지를 매콤한 양념에 무쳐 먹는 여름철 입맛 도우미 오이지 무침. 재료 알아볼까요? 검은콩 쌀국수 재료는 검은콩, 쌀국수, 두부, 오이, 토마토, 삶은 달걀, 물, 참기름, 설탕, 소금, 콩국물. 촉물 재료는 물, 레몬즙, 설탕. 오이지 무침 재료는 오이, 적양파. 오이 절이는 재료는 소금, 물. 양념 재료는 고춧가루, 설탕, 참기름, 다진 마늘, 다진파, 레몬즙, 통깨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검은콩 쌀국수와 오이지 무침. 재료 준비 끝! 자, 이럴 때 또 콩이, 네. 콩 단백질이 참 좋잖아요, 몸에. 네, 맞습니다. 여름에. 정말 네. 그 식물성 단백질이어서 몸에서 정말 기운을 낼 수 있으면서도 라이트해진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 아. 네, 그래서 여름에는 막 축축 처지고 그럴 때 콩으로 만든 음식 드시면 너무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단백질도 풍부하고요. 네. 그런데 콩값이 좀 비싸긴 하죠. 네. 일단 그런데 네. 이 쌀국수, 이 물을 준비하셨어요. 네. 네. 네, 지금 오늘. 불리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오늘 제가 좀 특이한 거는요. 네. 이 국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통 어머님들 콩국수 하시면 일반 소면이나 중면 같은 네. 국수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저는 오늘 쌀국수를 사용합니다. 쌀국수를요? 네, 쌀국수 요즘 마트에서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보통 80에서 90% 정도의 쌀의 함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밥 대신에 먹는다는 게 바로 이 쌀국수거든요. 그렇죠. 가볍게 그렇죠. 드실 수 있는데 그냥 끓는 물에 넣으셔도 되지만 처음에 구입을 해오시면 찬물에 좀 담가 놓으세요. 아. 네, 그러면 수분이 먹어서 제가 준비해왔거든요. 네, 네. 보여드릴게요. 어이구. 네,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수분이 먹어서 좀 더 부드러워지고 면이 알아서 다 약간 떨어져요. 풀었어요. 네, 네. 약간 익혀지는 그렇게 되면 익히는 시간도 줄어드는 기 때문에 막 더운 물 앞에서 고생하지 않으셔도 되죠. 아, 미리 찬물에서부터 이렇게 불려라. 네. 쌀국수는 좀 또 익히고 나면 쉽게 불지 않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 미리 면을 끓여놓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한꺼번에 여러 손님이 오실 때는 한 4인분 정도를 면을 먼저 만들어놨다가 네. 준비해 드셨다가 딱 손님 오셨을 때 바로 콩국물 부어서 바로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렸다가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불려놓고 쌀국수는 네, 그 면을 먼저 한번 삶아볼게요. 삶을까요? 네. 소금 좀 넣나요? 네, 소금 제가 조금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넣을게요. 보여드려서 약간 소금 넣으시고 네. 거기에 불려놨던 면을 그대로 넣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불려놨기 때문에 2, 3분만 끓이시면 돼요. 아. 네. 익히시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넣고 네, 다 넣고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알겠습니다. 저희는 뭐 오늘 간단한 재료. 재료들 준비를 할까요? 콩은 불려, 안 불려놓나? 네, 콩은? 콩도 이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콩은 그냥 네. 용기 하나 주시면은 네. 네. 물하고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콩은 그냥 불려놓으시는데요. 네.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콩은 지금 보시면 네. 서리태라고 해서 이제 검은 콩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콩 불릴 때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물론 여름과 겨울은 이제 온도가 상온의 온도가 좀 틀리기 때문에 불리는 시간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근데 불리시다가 보면은
이 안에서 이제 물에 스며들면서 다시 물이 콧물이 빠져나오잖아요. 네. 이 물을 2, 3회 정도 자꾸 갈아주셔야 돼요. 아. 물을, 그러니까 이게 콩이 물을 수분을 잡아당기면서 물이 빨아들여지면서 또 이제 콩물을 쏟아내게 되는데 그 물을 버리고 다시 또 새물로 또 넣어주시고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여름에는 상온에 두시면 잘못하시면 좀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냉장고에 보관을 하세요. 아예 이렇게 네, 해서 한두 시간 다른 TV나 이런 채우비 같은 거 시청하시다가 네. 이제 물을 버리시고 다시 또 새물 채우시고 하시면 콩이 갖고 있는 풋내가 좀 사라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저 오른쪽에 보시면 불려놓으셨어요. 네, 콩을 불려놨습니다. 이게 지금 한 세 번 정도 물을 가른 거고요. 네. 콩을 불리고 나면 네. 이게 콩껍질이 이제 하나둘씩 지금 보이세요? 이렇게 콩껍질 이렇게 뜨게 돼요. 네. 이것을 벗겨내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초록색 안에 그렇죠. 콩이 나오는데요. 네. 검은 콩은 껍질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예전에 검은 콩 많이 먹으면 머리카락도 까매진다 예. 그러고 예. 여성 호르몬에도 되게 좋은 역할을 해서 특히 검은 콩은 여자분들이 드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걸 다 벗기시면 좋은 성분이 날아가니까요. 비벼가지고 좀 떨어지는 부분들만 좀 걸러내시고 나머지 그대로 갈아서 사용하시고 갈아서 같이 알아서. 네. 네. 자 쌀국수 지금 저 정도. 네, 쌀국수는 된 거죠? 지금 다 익었습니다. 바로 건져낼게요. 찬물에다 넣어요? 아니면... 아니요 그냥 이제 건져내기만 하면 돼요. 건져서 네,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불만 하나 준비해 주시면 불 끄고요. 네. 지금 저희가 한 3분 정도밖에 안 끓었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대로 해서 이걸 이제 찬물에다가 한번 헹궈야겠죠? 네, 그 찬물 주시면 네, 네, 그대로 찬물에 들어가서 열기만 빼주시면 되겠죠. 맞아, 조금 남은 것도 가져오고요. 네. 자, 네, 가져와서 네. 조금 더 이제 열기를 더 뺄 수 있게 저 찬물도 같이 사용해서 네. 한 두 번 정도 걸러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뜨거운 기운이 하나도 없게끔 보통은 지금은 저희가 여기다 볼에다 담아서 하지만요. 집에서는 바락바락 흐르는 물에다가 소쿠리에 넣고 씻어서 아예 차갑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소쿠리에다 넣고, 네 소쿠리에다 넣고 완전히 차갑게 해주시면은 흐르는 물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네. 지금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열기를 네. 빼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 면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면만 수분을 완전히 꾹 한번 눌러서 빼세요. 이렇게 쭉 빼서 이 면만 사용할게요. 어우 지금 자체도 그냥 탱글탱글하네. 불려놓으니까 네. 금방 네. 있고. 지금 뭐 한 2분, 3분 정도밖에 그러니까요. 안 익혔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바로 익히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다 그냥 놔두셔도 되지만 네. 좀 들러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간 참기름. 그리고 아이들 식성에 따라서 틀린데요. 그때 이제 설탕 조금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네. 설탕을. 네, 좀 넣으셔서 약간 단맛을 가미해 주시면 촉촉하고 면에도 네, 쌀국수 안에도 면이 딱 맛이 스며드니까 좋겠죠. 참기름까지 싹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면 준비는 끝났어요. 그럼 위에 랩핑 하시고 바로 쓰실 거 아니면 그냥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돼요. 네, 이 상태에서. 네. 면 준비는 끝났고요. 자, 저희는 이렇게 면 준비는 끝났고요. 자, 이제 콩을 삶아야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불려놨던 콩을 네. 뜨거운 물에다가 넣고 3분에서 5분 가량만 삶아주시면 돼요. 아~ 네, 이게 이미 불려져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놓고 3분에서 5분 정도만 네, 그거 삶는 동안 네. 저희는 네. 오이지 만들어 봐야죠. 그렇죠, 오이지 예. 만들어 봐야죠. 또 어떨 때 여름에 또 오이지만 딱 있으면은 시원하게 짭조름하게 맞습니다. 네. 여름 오이 또 빼놓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네. 여름 오이는 분량대로 준비를 하시는데 네. 여름 오이는 되게 간단해요. 처음에 준비하시면은 그냥 흐르는 물에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요. 꼭지에 붙어있는 이물질 같은 것만 잘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오돌도돌한 면이 살아있고 그리고 꼭지도 살아있는 걸 쓰셔야 되는데 약간 굵은 소금 같은 걸 이용해서 약간 문질러가지고 이렇게 소금 잔뜩 묻힌 다음에 이렇게 약간 비비듯이 문질러서 그냥 씻어서 준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수분을 지금 다 제거한 상태고요.